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초하고 들어온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참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형편에 맞게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아무 곤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능력의 팔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59페이지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쭉 넘어가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산에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때 수석권 전도 집회, 그때 홍정혜 목사님 집회 때인가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셔가지고 신방을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 이제 잠깐 왔다 갔습니다. 말씀은 여기 처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고 불과 한두 달 후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할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됐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불리죠. 예,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얼마만큼 거했냐 하면 여기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되죠. 제3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10장 보시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악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돼 있습니다. 3월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앞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 똑같은 경치지 않습니까? 경관이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 방식도 익숙해져 나갈 그 시기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죠. 뭔가 일을 처리할 때 효율적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타성에 적기 쉽다라는 거죠. 타성. 이 타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굳어진 좋지 못한 습관을 타성이라고 한다.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기 몸에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서 뜯어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좋지 못한 습관, 그것을 타성이라고 한다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주제는 말씀의 키워드는 타성입니다. 타성. 이 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신뢰와 그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타성에 젖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성에 젖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붙잡아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 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수레에 실으면 안 되죠, 그죠? 레인들이 어깨에 반드시 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실었을까요? 여기 7절에 보면은 7절 후반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 궤를 옮길 때 다윗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온 무리 그러면 이 온 무리 안에 누가 포함될까요? 제사장도 포함될 거고 레인들도 분명히 이 궤를 옮기는데 함께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운반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죠. 그때 대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우리한테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잘도 오더만 뭘 그렇게 번거롭게 어깨에다 매. 그냥 편하게 그냥 수레에다 실어. 그런 생각들이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다윗왕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깨에다가 매게 되면은 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이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지죠. 법궤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게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예. 성가십니다. 번거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할 것 없이 이 타성에 처져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그런 신앙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가장 타성이 붙어 있었느냐? 웃사라는 사람이 제일 타성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웃사와 아요는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을 때 처음에는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법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 경외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개짝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개짝. 예. 예. 나무 개짝에다가 칠한 거. 예.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돌이 이르렀을 때 뛰었지 않습니까? 우선은 물론 좋은 마음으로 개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붙잡았어요. 예. 물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타성에 붙은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대로 하나님이 충돌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 우사가 가장 타성에 붙어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우사를 죽이신 겁니다. 충돌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생활에 이제 점점 익숙해 나가다 보면은 타성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교회당에 이제 오게 되면 어때요? 교회 오게 되면은.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그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처음에는 무겁게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가볍게 이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순종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자기 합리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는 내사에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다가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서서히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이제 가볍게 여겨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고 하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꽝하고 충돌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타성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6장도 같이 한번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6장. 6장 19절 6장 19절 벳섬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랴앗 예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개를 실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 벳셈에서 지역이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벳셈에서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데 여기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5만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70인이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70명이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명이 죽은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집회 때 이 3일차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전쟁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요세푸스. 그 사람이 유대 이 전쟁사도 기록을 했지만 유대 고대사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초창기 시절부터서 이렇게 쭉 고대사를 기술을 한 책이 유대 고대사인데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벳셈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70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많은 히브리어 사본에도 보면 70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또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대치가 됐을 때 7만 명, 8만 명이 채 안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음주의 이 성경학자들, 이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근데 이 블레셋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변방 도시인 이 벳세메스에 5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살았겠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성경 사본들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정황을 봤을 때 5만 70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70명이 죽은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성경 오류 아니냐. 그렇게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초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최초의 성경은 오류가 없죠. 그걸 사람이 뺏겨 쓰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런데 많은 사본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그런 오류들을 갖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많은 사본들을 기록을 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사본의 오류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70명이 죽었는데 7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가 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타성이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귀로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쳐다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보지 말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법궤 뚜껑을 열어서 당연히 법궤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4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민수기 4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 레인들이 이 성막을 설치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예.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당연히 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감하게 있지 않습니까?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갖다가 쳐다본 겁니다. 예. 법궤를 경건하게 대하지 않고 신기한 골동품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들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타성이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해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충돌을 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우사처럼 벳세메스 사람처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죠? 그냥 주일이니까 오신 거예요? 수요일날 왜 오시죠? 그냥 수요일이니까 오는 겁니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의 상태로 왔다 갔다 몸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면 타성에 붙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모임이 있을 때 오늘은 모임마다 우리가 다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간증과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교훈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고치지 못한 많은 이 좋지 못한 이런 습관들, 그걸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형제자매들의 힘 있는 간증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 일상적인 그런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석을 한다? 그분은 타성에 지금 처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젖는다고 서서히 서서히 신앙이 지금 생기를 잃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분은. 활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형제자매들의 좋은 간증을 들어도 교훈도 받지 못하고 격동도 되지 않고 예. 그냥 냉랭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신앙의 상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64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7절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천리말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성전 마당은 부지런히 절기 때마다 밟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천리말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8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 너희 이 이마는 노시고 목은 무쇠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탁 건드리면은요, 이 이마가 노시라서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목이 무쇠라서 예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성해져 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것처럼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걸까요?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왜 잘 맺히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잠자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만. 네.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장기간 한 2년째 지금 뭐 지금 3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있으면서 내 신앙이 지금 점점 타성에 지금 쳐져가지고 완전히 화석한 그런 신앙 상태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분발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에 한두 번 이렇게 불순종 하다 보면은요, 아, 내가 막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자기 합리화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화석화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그런 마음도 들지도 않아요. 이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예.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신앙이 지금 점차 퇴보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 깨어있게 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4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4장. 19절입니다. 19절. 사무엘상 4장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개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이 엘리 집안에 아들이 비나스하고 홈리가 있었잖아요. 둘 다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엘리도 나이가 이제 90이었는데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예. 서서 항상 이 봉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자를 갖다 놓고 시시때때로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죠. 예. 엘리나 이 엘리의 아들 홈리나 비느하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 상태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엘리 집안에 유일하게 깨어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인 겁니다. 예. 자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애를 이제 해산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이 여자들이 곁에 있던 여자들이 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비나스의 아내가 거기 대꾸도 하지 않고 간념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는 비록 죽지만 아들을 낳은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남겨질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도 할 만한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 비나스 아내가 자포자기한 거 아니야? 자포자기한 게 아닙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비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게 가슴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 낳은 거에 대한 그 기쁨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혼자 남겨질 그 아이에 대한 걱정도 없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21절에 다시 보시면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을 더 가슴 아파하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모습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다는 것을 지금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걸 한 번만 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예. 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다니 이스라엘에서 이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애통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비느하스의 아내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해야 될 일이 뭐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떠나가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떠나가시는 거. 물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이제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떠나가 버리시는 거. 그걸 가장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장 슬퍼해야 됩니다. 예. 예. 자녀의 성적이 하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뭐 그것도 슬퍼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슬퍼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 예. 그걸 가장 슬퍼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슬픈 일을 정말 슬퍼할 줄 아는 정말 깨어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렇죠. 다윗의 진가를 딱 알아봤잖아요. 다윗의 진가를 알아본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자기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얼른 쫓아갔지 않습니까? 다윗의 진가를 바로 알아본 거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도 깨어있는 여자이고 지혜로운 여자이고 다윗의 진가를 바로 보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원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었죠. 많은 양떼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밤낮 그 양떼에 담이 되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는 이 양을 잡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양고기를 좀 얻으려고. 그런데 나발이 어디로서부터 온 자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이걸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수욕을 이렇게 끼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분해했습니다. 너희들 다 칼을 차라. 격분해가지고 이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 나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급히 음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 종자들 몇 사람하고 다윗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이 길 중간에서 만났잖아요. 넙죽 엎드려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격분한 이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진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죠. 그리고 다윗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봤던 겁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어떤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속적인 왕조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어떤 버전에 보면 NIV 그 버전에 보면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딱 바라보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지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았던 겁니다. 현명한 여자거든요. 이 아비가일은 깨어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발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쳐서 죽죠.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걸 알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진가를 알아봤던 이 아비가일은 두말하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갔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여자였고 다윗의 진가를 바로 알아봤던 여자였죠. 반면에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이 미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죠, 이 여자는. 다윗의 진가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육신적인 눈만 있었던 여자였던 겁니다. 이 미갈이 정말 다윗의 진가를 알아봤더라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조를 지켜야죠. 다윗의 진가를 알아봤더라면 기다려야죠. 그러지 않았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진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진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신앙의 진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을 봐보시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쭉 넘어가서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 기쁜 날에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속옷만 입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울 때는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데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지금 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이 속옷만 입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백성들도 기뻐하고. 예.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같이 백성들하고 다윗 왕과 같이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집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창문 너머로 물끄러미 그걸 갖다가 쳐다보면서 자기 남편 다윗이 지금 춤추는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위신을 잃고 지금 저렇게 속옷만 입고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여자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경꾼이죠. 구경꾼. 미갈이라는 여자. 구경꾼. 신앙의 진가를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구경꾼은 그래도 좀 나아요. 혹시 방해꾼 안 계세요? 방해꾼?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방해꾼, 구경꾼 돼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예. 미갈이라는 여자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 내렸죠.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그 저주. 예. 이스라엘에서도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그걸 애통하게 여겼으면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겠어요.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예. 자, 신앙의 진가를 보지 못했던 미갈 저주를 이제 받은 거죠. 예. 근데 이 비나스의 아내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신앙의 진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여자거든요. 비나스의 아내. 이 비나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분노하는 마음도 올라왔을 거고 슬프기도 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저주 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내리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내리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깨어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엘리 집안에 선포된 저주가 있었죠.
제사장이 끊어진다는 저주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몇 대에 걸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느하스의 아내, 그 신앙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3절, 3절, 사무엘상 14장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이 보면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이둡입니다. 아이둡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이둡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가봇. 이가봇의 형이 아이둡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이야.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아이야를 아이멜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야, 아이멜렉 동일한 인물입니다. 제사장이죠. 이 아이야, 아이멜렉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죠.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당시에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지 않습니까? 엘리 때 저주가 선포가 됐는데 그래도 몇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당장에 그 저주를 이루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비느하스의 아내의 신앙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딱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몰락한 가정에서도 한 여인의 그 신앙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총체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이 뉴스 시간에 보면은요, 쳐다보기 거북한 그런 뉴스들 참 많습니다. 성적인 그런 범죄, 근친상간 그런 범죄들,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리고 이 기독교도 완전히 지금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의 사업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참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뭐 하지도 못하겠지만, 완전히 우리 시대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영혼들도 점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이 전도해 보면은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말씀 한두 번 들어서 안 넘어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을 당시 한 30년 전에 보면은요, 한두 번 말씀 들으면 웬만하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 10번, 뭐 20번, 그 이상 뭐 전해도 심상하게 뭐 그런가 보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일로 생각 안 해요. 말씀 들을 때. 자기하고 연결을 안 시켜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세상이 악해서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악조건이지만 그나마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나마 신앙이 깨어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주님이 오시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피부치들, 혈육들 구원 다 받았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는. 내 피부치가 다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지인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영혼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마 내가 깨어있다라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있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추구 있는 화석한 그런 모습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곧 오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신뢰와 깨어있는 사람들의 신뢰에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성에 젖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직장에 몇 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한 2, 3년 하다 보면은요, 그 패턴대로 이렇게 이 회사 일이라는 게 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예. 아이고, 좀 새로운 일 없나? 예. 너무 이제 지루한 거예요, 이 회사 일 자체가. 예. 근데 막상 이 새로운 일에 이제 맡겨지면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예전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은, 이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뭔가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번거롭죠. 예, 싫죠. 예. 나도 모르게 회사 생활에 타성에 이제 젖어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동일한 교제를 1년 365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월간 계획표, 교회에서 나오는 월간 계획표, 뭐 특별한 뭐 행사 없지 않습니까? 예.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뭐 어머니 원래 조모임, 구역 모임 모두에 예.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1년 365일 우리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봉사도 보통 보면 한 1년, 2년 같은 봉사를 하잖아요.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뭐 간혹 있지만 예. 보통 한 1년 이상 예. 같은 봉사를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동일한 봉사를 1년 365일 예.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요 말씀, 주일 말씀, 포장지만 바꿨지.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똑같아요. 뭡니까, 알맹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포장님만 바꾼 거예요. 그거. 예.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1년 365일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집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전도 집회에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적게 된다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만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쭉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야,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말씀 듣는 게 그게 참 기회다.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기회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대면 집회 합시다 그러면은, 아휴, 교회 가야 돼. 그런 생각들은 이제 쫙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편리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당에서 모여서 어디 뭐 가서 이렇게 교제를 대면 교제를 하자 이러면, 아유, 그거 해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타성에 이제 젖어 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계속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2년 동안이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두셨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정말 이게 귀하다. 말씀 모여서 배우고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귀하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이라는 걸 허락을 하셨는데 정작 나는 장기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타성에 이렇게 더 붙어버리는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송 못 보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 때문에라도 자기 땅 고토 이 이스라엘 땅으로도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요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뭐 격리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조금 짧게 격리시키고 빨리 지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더 가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완전히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걸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 집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집회. 예. 물론 이 온라인 집회가 장단점이 있어요. 온라인 집회 해가지고 구원받는 이 정도가 대면 집회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상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일방적으로 쭉 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 입장에서도 화면을 통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능력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인식하는 거 완전히 이게 다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아이패드나 이 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 읽는 거하고 종이책을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인식하는 능력이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빨리빨리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일단 말씀을 빨리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을 또 두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올 초인가요? 제 기억이 올 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있는 그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 그 누님이 태안에 살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하, 그 이영말리 미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전도 집회하는데 저 한국의 저 시골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말씀을 듣는다. 야, 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밖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빨리 지금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본인 책임이고 예.
복음의 씨를 많이 지금 뿌리는 그런 단계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장기간 있는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타성이 붙으면 안 되고, 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이. 여기 민수기 7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입니다. 12절. 민수기 7장 12절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돼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봉헌식을 이제 하는데 봉헌 예물을 이 각 지파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이 동일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이 기록을 할 때 이 첫 번째 족장이 드린 이 예물 딱 하고 두 번째 정도 하고 세 번째 기록을 했을 때 다 똑같은 거 이렇게 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냥 이하 동문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인간적인 의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다 기록하도록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받아서 적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반복해서 반복적인 것이라도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기록해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반복해도 하나님은 지루함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동일한 교제, 동일한 봉사, 동일한 말씀, 동일한 것을 계속하다 보면 지루함을 너무 쉽게 느끼거든요. 교제와 이 봉사와 말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말씀도 듣고 별 생각 없이 봉사하고 그냥 손에 익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대로 그냥, 기도 없이, 기도 없이 교제 참석하고 그냥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반복되는 이 말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기 욥기 33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혹시 그 말씀을 못 깨달았을까봐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말씀 동일하게 계속하면 그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지루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경향이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키는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손과 발은 거기에 현저하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키는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감상하고 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못이 딱 박히는 것처럼 대못을 딱 박고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박는 게 아니고 말씀 시간에 이 한 시간 주일 설교 1시간 30분이면 여러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개의 못, 수십 개의 못을 박고 딱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할 자세가 딱 돼야 되는데 그냥 자다가 졸다가 들리는 건 듣고 아닌 거는 말고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즉 옛날에 또 했던 말씀인데 저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사탄방에 밥이 되기 딱 쉽습니다 이 말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거든요. 그분은 지금 자 여기 시편 14편 같이 한번 봐보시죠.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여기 이 시편 14편 내용 이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시편 14편하고 똑같은 또 시편 내용이 있죠. 몇 편인지 아세요? 네? 53편이 똑같습니다. 53편. 53편 같이 한번 봐보시죠.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인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14편 이 53편. 예.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몇 장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반복적인 그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집회 말씀 특히 보면은 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레파토리고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죠? 뭐 자리만 조금 바뀌는 그 정도 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전도 집회 1년에 몇 차례씩 있는 전도 집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 거고 내일은 뭐 할 거고 이런 마음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기도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예. 다른 형제 자매가 지금 인도해가지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인도하는 뭐 영혼도 없으니까 그냥 별 그런 생각 없이 긴장감 없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도 집회니까 뭐 내 자리 하나 채워야지 그런 심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전도 집회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외부 강사와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제 구원을 확증을 합니다. 예. 아유 저분 저 자료 좋네. 뭐 그런 생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죄, 복음 그걸 통해서 죄 구원을 계속적으로 확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확증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 전도집회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동일하게 진행되는 그 집회 긴장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먼저 이 구원받으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들어야 교회 전도 집회가 있을 때 힘있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사야 28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 28장.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젖을 뗀 갓난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했다. 반복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요? 예.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듣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그게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욕구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적절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 새로운 일을 보고 듣고 하는 그 외에는 시간을 달리는 쓰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전해주는 반복적인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못을 박듯이 박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겨야 됩니다. 예. 흘러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타성에 적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느냐. 간증 있는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이 어떻게 활기 있는 그런 간증이 나오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에 다시 올 일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타성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올한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면서 사셨어요? 어떠세요?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께 드리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이 지금 남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33장. 36장. 3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죄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 성막을 만드는데 처음에 가져온 사람들은 예물을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 기회를 놓친 사람, 나중에 가져온 사람들은 이 드리려고 해도 더 이상 받질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전도집회 때 그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030년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자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자기 땅에 그 정착촌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을 자꾸 한쪽으로 그냥 구속으로 몰아버리고 그 땅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자기 유대인들 살수 있는 집도 짓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2030년 안에 다그 일을 이룬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한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리빙스턴 아시죠? 그 영국의 리빙스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 아프리카 탐험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잖아요. 그 리빙스턴이 한 20가지 이상 병을 앓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당신은 어떻게 그 20가지 이상 그 병을 앓으면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생애 거의 전부를 그렇게 바쳤냐고. 정말 희생이 컸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거의 다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들 말한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 행한 그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운명의 밝은 소망, 이 모두를
안겨다 준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하겠는가? 난 한 번도 희생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죠? 예. 이 리빙스턴은 정말 엄청난 영감 가운데 지금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물질, 재물. 예. 그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주님이 보셨을 때 그 재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극히 큰 것으로 보입니까?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주님과 같은 관점에서 그 재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운명의 밝은 소망, 이 모두를 안겨다 준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난 한 번도 희생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밝게 빛날 수 있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 노후 대책도 거창하게 해요. 멀리까지. 그런데 예. 그게 합당한 걸까요? 예. 이 세상 재물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주님 오시는 날 완전 딱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 예. 우리가 주님과 같은 관점에서 그 재물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이후부터서는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고쳐 잡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